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그래픽 소년 기능사 저자인 전남대학교 김경수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파트 3 기출유형 따라하기 퀼트북 커버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원고를 분석하고 그리드를 그려야 되는데 제한된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실기시험을 치르려면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작업 순서의 계획을 잘 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에 이미지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해서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 각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먼저 왼쪽과 오른쪽의 가장자리를 그린 후 가운데를 그립니다. 그 다음 왼쪽과 가운데의 중심에 선을 그리고 오른쪽과 가운데 중심에 선을 그리면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6등분의 직사각형이 그려지면 가로와 세로 선의 교차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대각선을 그립니다. 작업 그리드를 그리는 이유는 작업을 할때 이미지나 도형의 크기, 위치, 간격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디자인 원고를 꼼꼼히 살펴보고 디자인의 작품 규격을 확인합니다. 디자인 원고의 외곽을 보면 검은색 테두리를 볼수 있습니다. 이 테두리는 디자인 원고에서 항상 표시되어 있는데 외곽선 생략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외곽선을 생략하라고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외곽선을 그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재단선은 3mm 재단 여유를 두고 용도에 맞게 표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품 규격이 235에 160이므로 실제 여러분이 작업해야 될 창의 사이즈는 상하 좌우로 각각 3mm씩 더한 241에 166mm가 되겠습니다. 이 크기는 디자인 원고에 표시되어 두어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 벚꽃과 코스모스, 튤립 이미지를 확인한 후 그 외에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고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미리 계획합니다. 일러스트에서 작업해야 될 부분은 마름모, 다양한 문양들 로고입니다. 문자의 경우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둘중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퀼트와 로고 문자의 경우 형태가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일러스트에서 작업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시험을 볼때 작업한 부분을 디자인 원고에 꼼꼼히 체크해 놓으면 그만큼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 됩니다. 자, 이제 실제 작업창에서도 그리드를 제작하기 위해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름은 일러스트 작업, 단위는 밀리미터, 너비는 241, 높이는 166mm로 설정하고 컬러 모드를 CMYK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툴 패널에서 라인 세그먼트 툴을 길게 클릭하면 여러 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한 후 작업창의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너비는 235, 높이는 160mm로 설정하고 호리젠탈 디바이드와 버티컬 디바이더의 넘버를 3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면 16등분이 된 사각형 격자 모형이 만들어집니다. 윈도우 얼라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2의 얼라인 2 아트보드를 선택하고 얼라인 오브젝트에서 오리젠탈 얼라인 센터와 버티컬 얼라인 센터를 차례로 클릭하여 작업창의 한 가운데에 격자 도형을 배치합니다. 오브젝트, 락, 셀렉션 메뉴를 선택하여 격자 도형을 잠급니다. 뷰, 스마트 가이드 메뉴를 선택하여 스마트 가이드를 활성화합니다. 이 스마트 가이드는 도형의 고정점이나 선분의 교차점, 중심점 등을 찾기 위해서 쉽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격자의 꼭지점에 맞춰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대각선을 그립니다. 계속해서 한쪽 방향으로 대각선을 모두 그립니다. 셀렉트 올 메뉴를 선택하여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격자 도형을 제외하고 대각선만 선택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로테이트 툴을 길게 클릭한 후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버티컬을 선택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대각선이 복사됩니다. 오브젝트, Unlock All 메뉴를 선택하여 격자 도형의 잠금을 풀어줍니다. 단축키 Ctrl과 A를 눌러 격자 도형과 대각선을 모두 선택합니다. 툴 패널에서 컬러 모드의 스트로크를 더블 클릭한 후
선의 색상을 빨강색으로 변경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브젝트, 그룹 메뉴를 선택하여 그룹으로 지정합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선택하여 파일 이름을 일러스트 작업으로 입력하고 파일 형식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인지 확인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속해서 OK 버튼을 클릭하면 저장이 완료됩니다. 그리드 작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이미지나 도형의 크기, 위치, 간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 제작할 경우 전체적으로 감점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그리드 제작하는 부분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